이번 시간에는요, 메트로놈을 활용하는 사소한 방법을 좀 알려드려볼까 해요. 의외로 메트로놈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모르죠.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무조건 소리는 크게 맞춰 놓으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 메트로놈을 구입하실 때는 브랜드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소리가 큰 것을 추천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클라리넷을 불면서도 메트로놈 소리가 또렷하게 잘 들릴 정도로 맞추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클라리넷 소리와 메트로놈 소리 모두 50대 50으로 잘 들려야 됩니다. 만약 스피커를 사용하셔서 귀가 피곤하시다던가 혹은 클라리넷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당연히 메트로놈 소리를 조금 줄여야 되겠죠? 두 번째, 잘 들리는 음색을 설정합니다. 모든 메트로놈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보통 두 가지 음색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스마트폰 어플도 마찬가지고요. 중저음의 성향을 띠는 음색도 있고 고음의 색깔을 지닌 음색 등 회사마다 소리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음 성향의 소리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면서 듣기에 조금 상대적으로 작게 들릴 수가 있고요. 고음 색깔을 지닌 음색은 장시간 듣게 되면 귀가 피곤해질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연습 중에 음색을 바꿔보시면서 가장 적합한 음색을 한번 찾아보세요. 세 번째, 음표 설정 기능입니다. 메트로놈을 보시게 되면은요,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뭐 4분 음표 혹은 8분 음표, 3년음 이렇게 바꿔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기능이냐 하면은요, 4분 음표로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소리가 한번 딱 소리 날 때마다 소리가 1대1로 하나씩 나게 되는 거고요. 같은 박자에서 8분 음표가 표시가 되어 있게 되면은 박자를 같은 박자에서 8분 음표 단위로 쪼개서 들려줘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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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4분 음표라고 하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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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뭐 3년음 혹은 이제 16분 음표 단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리듬을 쪼개주는 기능인데요. 보통은 4분 음표로 맞춰두시고 한 박자에 하나씩 소리가 나오도록 해놓은 상태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이제 반박자인 뭐 8분 음표나 3년음 같은 설정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필요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처음 연습하실 때는 비트 설정을 0이나 1로 맞춰주세요. 비트 설정이 뭐냐 하면은요, 숫자가 표시가 돼 있어요, 메트로놈에. 그래서 0, 1, 2, 3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세 박자 혹은 네 박자 등 이제 설정에 따라서 세 박자에 한 번, 네 박자에 한 번, 그 중에 이제 한 박자가 이제 빨간 불빛이 나오면서 음색이 바뀔 거예요. 이제 그 바뀌는 그 박자, 음색과 그 빨간 불이 나오는 그 박자를 첫박으로 이제 기준 삼아 연습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악보를 능숙하게 연주할 정도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연습 중간에 끊어지게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박자를 세면서 기다리다가 그 빨간 불빛을 기다리다가 못 맞추게 되면은 그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낭비되는 시간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소리로 계속 반복이 되는 0 아니면 1 설정으로 해놓으시고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악보에 익숙해지시면 그때 세 박자 혹은 네 박자 악보에 나와 있는 그 박자에 맞게끔 맞춰놓는 설정으로 바꿔서 연습하시면 돼요. 비트 설정 방법을 한번 알아볼까요? 일반적으로 메트로놈에 비트라는 버튼이 다 있어요. 물론 표기가 다른 경우도 있지만 동일한 기능이 메트로놈이건 아니면 스마트폰 어플이건 99% 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0과 1은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되고요. 2는 두 박자에 한 번, 3은 세 박자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빨간 불과 함께 바뀐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 기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0이나 1로 맞춰서 사용하시기를 제가 권합니다. 개인적으로 0이나 1 이외에는요, 평생 저는 다른 설정으로 연습해 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팁에서 언급했던 음색 변경도 이제 0 아니면 1 설정으로 가능하게 되니까요. 함께 참고하시고요.
메트로놈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메트로놈을 잘 사용한다면 연습의 효과는 분명히 커진다고 제가 매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좀 어렵지만 메트로놈과 조금 더 친해지시면서 잘 활용해 보세요.